인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,6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. 인천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14만 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8.7% 증가했고, 소득 감소와 실직 등으로 위기 가정 수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여 가구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원,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,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시는 제도권 밖의 가구를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5,077건을 지원하는 등 2019년보다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